네 번째 트랙, 무선 전화 100% 공표 금지입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무선 전화 조사 없이 유선 전화 100%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됩니다.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걸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.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서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. 여시민은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도 기존 60%에서 70%로 높였습니다.